경서씨가 부탁한 겁니까? 경서씨가 날 만나달라고. 아니요, 경서가 부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감독하고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뵙자고 했어요. 이 감독도 들었겠지만 경서가 변호사 접견을 계속 거부해서요. 제가 오늘 면회를 갔었는데. 경서 씨를 만났습니까? 그랬군요. 오 기자는 만나주는군요. 난 한 작가가 이 감독을 왜 안 보려고 하는지 이 감독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당혹스럽네요.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합니다.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,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, 아니 나한테 원하는 게 있긴 한 건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전날 밤까지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내 품에서 잠들었던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어요. 경찰서에서 나를 보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서 버렸고요. 오기자한테 연락하고 오기자가 가면 만나주고 그런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니까 오기자 얼굴 보는 게 힘들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을 테니까요. 그렇게 잘 알면서 내가 서운한 건,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만큼 서운한 건 그 사람이 끝까지 날 못 믿었다는 거예요. 그건 이 감독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. 한 작가는... 아니요. 내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면 이런 식으로 도망치진 않았을 거예요. 내가 절대 이해해 주지도 보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 떠나버린 거예요. 아니, 날 버린 거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한순간의 충동이나 실수로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날 믿고 오 기자가 아닌 날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날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커녕 설명조차 하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은 나 안 되겠어요. 내가 미안해요. 나 보내줘요. 이게 전부였어요. 내가 붙잡을까 봐,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못하게 할까 봐 그것만 걱정했지.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,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든 그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내가 나란 놈이 그 사람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. 듣다 보니 경서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것 같네요. 한경서를 그렇게 모르면서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?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.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오게 해서. 그만 일어섭니다.